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실용문입니다. 자, 이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실용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마찬가지 선택지와 이 본문 내용을 비교하면서 해석을 비교하면서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좀 어색한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택 한번 보시고요. 선택지 쭉 보세요.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열린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매번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매월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The second Saturday of every month 나와 있네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어때요? 요거는 맞죠? 매월 두 번 토요일에 열린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2번, 원하는 참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볼까요? 여기 보면 where 나오네요. 자, choose, 선택하십시오. The location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맞네요? 2번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세 번째, 16세 미만 자원봉사자는 어른과 동행해야 된다. 그럼 동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accompany, right. 16세 미만. 16세 미만, 여기네요. 자, 16세 미만 자원봉사자, volunteers under 16,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volunteers under 16, 16세 이하의 자원봉사자들, volunteers under 16, right? must be accompany, accompany가 뭐야? 동행하다, accompany 동행하다. 자, 수동태가 동행되어야 된다. 누구에서? 어른들에 의해서 동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So open to all ages, 모든 연령에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때요? 자,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마실 물이 제공된다. 오케이. 마실 물이 제공된다. 마실 물을 제공하라. 어디 있냐? 여기네요. Drinking water will be provided. 그렇죠? 마실 물을 제공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행사 당일에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의 내용이네요. 등록. Registration. 등록이 registration이죠. 행사 당일에 등록할 수 있어요. 보세요. Registration will be closed 2 days. 아하. 이틀 전이에요. 행사 이틀 전에 등록이 마감된다는 거죠. 이 close라는 것은 마감. 그치? 마감이 되다라는 얘기죠. 마감이 되다. 문 닫는다는 얘기니까. 문 닫는다는 거니까 마감되는 겁니다. 행사 이틀 전입니다. 행사 이틀 전에 등록해야 돼. 행사 당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석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죠. View our list of cleanup locations. 청소할 위치 리스트들을 보시고 원하는 장소 선택하시고요. 그렇죠? 예, 시간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장소에 따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looking for a way, 방법을 찾는 거죠. Give back to community, 지역사회에 우리가 돌려줄, 또 도움을 줄 그런 방법을 찾기입니다. 뭐 하면서? 자연과 함께 연결하면서. 그죠?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왔네요. 그죠? while ing 왔네요. while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면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주어 동사 없다는 것은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while you are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le you are connecting with the nat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while ing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